실수 앞에가 되네. 실수가 되네. 저쪽에서 하셔야 돼요. 네, 여기 말고 저기 하고 또 폼이 틀려요, 원래.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하시고 저기도 하시고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면 끓여놓을게, 좀 이따 와 주세요. 너무 맛있어, 라면 우리. 우와, 먹었어, 우리. 어. 진짜? 테니스에서는 동작 분석이 제일 좀 좋은 게 서브예요, 서브. 정지된 동작이라서.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, 동작 분석에 있어서. 예. 다른 동작 분석보다는 서브 동작 분석이 제일 활용이 많이 돼요. 어차피 서 있다가 치는 거라서. 네, 이게 거의 메인이어야 돼요. 선수들도 특히 서브가 중요하니까. 얘기 다시 데리고 나갈게요. 부르면 돼. 나와 들어오지 말고 불러. 그리고 서브 조금 더 현실성 있으려면은 서브 하시고 그냥 서브로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에이스가 안 나기 때문에 서브 하시고 스트로크를 헛스윙을 한번 딱 하시는 게 훨씬 더 서브하고 스트로크하고 예 그러니까 서브하고 스트로크 하나 하고 하시면 서브 포인트 틀려져요 그러면 또 예 그냥 서브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서브만 할 때 서브 동작하고 서브하고 다음 스트로크 준비할 때 서브 폼이 틀려요.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. 그냥 스트로크 하십시오. 스트로크. 그냥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. 하나만. 베이스 라인에서요. 그만할까요?